자, 갑니다. 수동태 유파트 마크 다 보도록. 자, 일단 수동태라는 거 하고 능동태라는 거 개념을 보면은, 자, 우리는 어떤 동사를 쓸 적에, 동사를 쓰지. 자, 나는 벌레를 밟았다. 나는 벌레를 봤다. 이렇게 쓰는데, 벌레 입장으로 쓰면은 벌레가 밟혔다. 보였다. 이렇게 쓴단 말이지. 봤다, 보였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능동태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수동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뭘 기준이냐? 주어를 찾아가지고 뭐에? 동사에. 그러니까 주어를 찾아서 이 동사의 주어를 찾아서 이 동사의 주어의 동사는 뭐 되었다 이렇게 되는 수동태로 써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능동태로 써야 될까를 판단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한글은 잘한다, 그지? 나는 토끼가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토끼가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한글은 잘하지.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쓸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영어에서는 수동태는, 이 수동태는 항상 비동사 다음에 과거 완료. 이렇게 끝난다는 거, 기본 형태는. 그래서 총 9개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보면은 제안서가 was accepted. 받아들여졌다. 뭐, 이런 식으로. 모나리자라가 그림이 얘에 의해서 그려졌다. 이렇게. 자, 밑에 보면은 이제 형태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9개가 있어.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자, 이거는 출판하다니까. 얘는 출판된다. 되었다. 될 것이다. 자, 이제 기본적인 게 단순 이렇게 가지고 쓰는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와 미래. 자, 이렇게 비동사 현재형, 뭐 예를 들면 is를 쓸게. 또 끝에는 전부 다 과거 분사니까 쓸 필요 없고. 이거 현재. 과거는 was나 were. 미래는 will be. 이렇게 쓰고 과거 분사 쓰면 된다, 되었다, 될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단순. 자, 그대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팀이 훈련되고 있다, 받고 있다. 훈련받고 있었다. 훈련받고 있을 거다. 자, 저런 걸 진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진행은 똑같이 과거분사로 뒤에는 끝나고 is being 이러면 현재 되고 있는 거고, was being, will be being 이러면 미래고,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로 되고 있다, 되고 있었다, 되고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료가 되는데, 내 동료는 승진시켰다가 아니라 되었다. 자, 이렇게 현재 완료는 이렇게 been을 쓰는 거야. 승진되었다. had를 쓰면 승진되었었다. 승진될 것이다. 이렇게. 자, 저런 거를 완료 이렇게 하네. 그래서 이거는 역시 과거 완료 끝나고 현재 되었다 그러면 has been, have been 이렇게 쓰면 되고, 과거는 had been, 미래는 will have been. 이렇게 씁니다. 자, 이 9개를 이제 외워둬야 되고. 자, 부정은 not을 어디다 붙인다? 조동사 있는 건 조동사 뒤에다 붙이겠지. will not, will not. 이것도 have not, has not, had not, will not. 이렇게. 동그란 친구 다음에 붙이고. 의문문도 이 말을 제일 앞으로 빼면 돼. 그 다음에 비동사 있는 거는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돼. is not, was not, is not, was not 이렇게 붙이면 돼. 이건 비동사, 조동사 다 있을 때는 비동사가 아니라 조동사가 대빵이거든? 조동사 기준. 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비동사 있는 건 비동사를 앞으로 빼면 돼. 조동사 있는 건 조동사를 앞으로 빼고. 자, have는 먹다, 가지다 뜻도 있지? 이때는 뜻이 뭐야? 뜻이? 먹었다고 뭔데 그럼? 여기 동사는 이게 동사 뜻이지. 이게 동사의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뜻이 없어. 이런 건 조동사라고 그래. 이런 시제를 만들기 위한 조동사야. 저럴 때는 조동사로 취급돼서 저런 걸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고 부정 만든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봤고. 자, 문제를 보면. 자, 법이, 교통법이 통과시키다니까. 통과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설이야. 이 리조트 건설이 완성 미래니까 다음 주에 될 거다. Will be BP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 플레인 티켓은 제공되었다 회사에 의해서, 의해서니까 이렇게 하고 제공되다가 이렇게 했어. 새로운 컨벤셔널이 지어졌다니까, 지어지게 된 거니까 has been built. 주어가 3층일 때는 has를 쓰고. 자, 그 다음 밑에 거. 회사 정책에 따라서 환불이 보장된다가 되겠지? 보장된다니까 수동태. 새로운 그 원료야. 원료 물질들은 실험 품질 전문가에서 실험 된다, 되었다 이런 건데 이 단계 이전에 된다가 되겠네. 현재니 아 되었다가 되겠네. 과거니까 were tested 이렇게. 피해라 하는 거지. 앞문을 이용하는 걸 피해라. Sidewalk 그 횡단보 저기 뭐야 그 보도 인도가 수리되는 동안이지. 수리되는 동안. 그러면 수리되다니까 수동태니까 얘나 얘는 무조건 안 되지. 어? 얘도 안 되지. 그렇지. 얘가 답이 되려면 is renovated. has been renovated. 되겠지. 요게 되겠지? 되고 있는 동안. 그 인수자. 그 인수가. 인수자, 인수. 이런 두 가지 뜻인데. 그러면 인수가 노동 그 노동조합은 토의하기로 한다. 그 계약을 했어. 이게 승인 뭐 되기 때문에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수가 승인 되다지. 그래서 여기네. 승인 되었기 때문에 요 정도가 되겠네. 이걸로 쓰면 is approved. 이걸로 쓰면 will be approved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장이 있을 적에 이런 걸 사형식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회사는 자 사형식 여기다가 이제 사형식, 오형식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 사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써.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뭐를 어떻게 해주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회사는 주었다 직원에게 보너스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직원을 뺄 수도 있게. 그럼 직원은 준 게 아니라 뭐야 받았다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나머지 거 그대로 쓰면 돼. Special bonus를 그리고 by the company 이렇게. 자, 또 Special bonus를 주어라는 거야. Special bonus를 받았다지 준 게 아니라 그래서 was given 하고 나머지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뭐가 새로 생겼어? to가 생겼지. 그래서 뭐가 뭐뭐 됐다 다음에 누구에게 할 적에는 여기다가 to를 써줘야 돼. 뭐 뭐가 주어졌다 누구에게 to 누구 뭐가 나눠졌다 to 누구 뭐가 분배되었다 to 누구 뭐가 가르쳐졌다 누구에게 to 누구 이렇게. 자 그런 거 이제 사형식이 저렇게 되는 거야. 저 전에 to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쓸 수 있는데 일단은 to라고 배워두고. 자 반면에 5형식을 보면 이런 거야. 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목적어 보어를 써서 얘는 뭐가 뭐하다 요렇게 해석이 돼. 자 이 4형식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 좀 전에 배운 거 그렇게 되나? 회사는 주었다 직원이 보너스다 말이 되나? 안 맞지. 이런 거는 직원에게 보너스를 이렇게 하니까 말이 맞지? 이런 건 4형식이라고 그래. 자 반면에 이거 봐봐. 아이들은 불렀다 시장이 엉클 존이라고 말 되지? 이런 건 5형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목적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시장은 불려졌다 현재니까 현재로 is called 나머지 거 그대로. 자 고객은 생각한다 간주한다 회사가 믿을 만하다고 이것도 뭐가 뭐하다니까 5형식이야. 그럼 회사는 믿어진다 생각된다 믿어진다고 생각된다 나머지 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 자 이런 형태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4형식, 5형식 요 두 개를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신청자는 질문을 받겠지. 그럼 질문을 받았다니까 were asked. 첫 회계연도 보고서가 이사회에 보고서가 보내졌다니까 have been sent. 이 전기회사는 최고의 제조회사로 생각 간주 된다니까 이렇게. 자, 이 신문 소식지에 따르면 얘는 브랜치 매니저 CEO에 의해서지. 이 말이 있었지. 얘는 수동태를 앞에다가 말했어. CEO에 의해서 브랜치 매니저로 이름 불려질 거다니까 will be named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이 주어지게 되겠지. 멤버에게. 그러니까 are given. 자, 이 슈퍼마트는 고객에게 10% 할인을 제공한다. 어? 누구에게 뭐를 제공한다? 그럼 뭐겠어? 능동인 거야, 이거는. 그래서 offer인데 3인칭 단수니까 offers.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뒤에 어떤 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주어 동사 다음에 어떤 뒤에 목적어가 있는가, 즉 을을이나 에게라는 말이 있으면 이 동사는 능동이게 수동이게 능동인 가능성이 99%다 생각하면 돼. 뭐를 뭐하다 이러니까. 자, 반면에 뒤에 by가 존재하면 뭐에 의해서 하면은 뭐 되다 해서 앞에는 동사가 뭐겠어? 수동일 가능성이 80% 정도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얘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누구에게 이런 말이 오잖아. 그럼 에게나 을을이 오면 뭐 능동이다. 자, 이 회사는 파산 투자에 의해서 파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네. 남겨졌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is left, was left 이런 거지. 이런 거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CFO라고, 최고 경영, 재무, 최고, 그 최고 재무 담당자를 임명했다? 임명되었다? 얘는, 자, 이거를 임명한 거야? 이거로 임명된 거야? 이거로 된 거야. 자, 얘는, 자, 그럼 이거로 되었다면 답은? 얘가 되겠지. 자, 그런데 이걸 봐봐. 이게 뭘로 해석이 돼? 얘를 임명했다. 이건 가능하나? 얘를 임명했다 가능해?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을른이나 에게를 넣어서 말이 되면 능동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임명했다. 그럼 맞네? 그럼 뭘 써야 돼? 능동이 되는 거야. 얘도 되고 얘도 되지. 근데 이건 현재고 이건 과거잖아. 지금 상황이 뭐야? 지난달이네? 그럼 이게 되겠지. 그 참고적으로 이게 되고 싶으면 뭐로 임명되었다 하면은 예를 쓸 거면 as를 써야 돼. 왜냐면 이거로 할 때 이게 as 뭐 이렇게 써야지 뭐뭐로 이렇게 말이 되거든. 자, 그럼 답이 달라지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수동태로 쓰는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 자, 이런 뜻들을 좀 외워둬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것들. 자, 주로 in 쓰는 거. interesting, involved in, engaging, include. 자, 이런 것들은 딱 저 뜻일 적에는 늘 수동태를 써야 돼. 행정 의무, 업무에 관련되어 있다. 뭐에 관련되어 있다는 항상 수동태고 in을 써. 자, 이것도 it kept with, pleased with, satisfied with, frustrated with. 이것도 항상 수동태. will be satisfied with report. 이 보고서에 만족할 거다. 할 거다인데 왜 이렇게 쓴다?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이게 만족시키다야. 그러면 얘는 만족시키겠어? 만족되겠어? 만족시킨 거 아니야? 얘가 만족시켜? 그럼 누가 만족돼? 리포트가 만족돼? 리포트는 만족스러운 거지. 그래서 얘는 리포트에 만족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된다.
dedicate to, send to, relate to, use for. 자, 이런 것들도 쓰는데 will be sent to. 문서는 여기로 보내질 거다. 보내지는 거니까 저렇게 수동태. 자, 그 다음에 amazed, surprised, at, composed of, concerned about, overwhelmed by. 자, 그럼 전치사들이 헷갈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둬야 되는 거야. 자, 이 task force는 is composed of community lead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앞에 거는 비동사 수동태, 비동사 PP 다음에 전치사를 쓰는 거였고, 요거는 to를 쓰면서 돼.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충고받다, 뭐라고 기대되다, 뭐라고 허락받다, 뭐라고 의도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인턴은 지원하도록 허락된다. 저럴 때 BPP to 부정사 저렇게 써. 자, 그래서 BPP to인지 전치사인지 판단해. 이거는 뭐에 대해서 drop 걱정이다, 관심이다 할 때 be concerned about. 웹사이트 사용자들은 복잡한 등록 절차에 좌절되었지. Be frustrated with. 자, 마케터들은 압도됐지. 엄청난 종이 서류에, 서류 작업에 압도된 거지. Be overwhelmed by. 이렇게 써. Visitors, 방문객들은 충고된다, 보도록. 이거는 be advised, BPP, 투부정사를 썼지. 자, 그 다음 뭐 봐. 자, 후보자들은, 자, 후 나오면 이렇게 꾸며준다 그랬지. 이 위치, 이 지위에 뭐 관심 있는이지. 어디에 관심 있다? Be interested in. 이렇게 수동태. 자, 고속전철이 지어지면 그것은 사용될 거다. 어디에 사용되다? Be used for. 전치사니까 이렇게 동명사를 써야 돼. 동사에다 ing 붙인 걸 동명사라고 해. 자, 모든 투어리스트들은 설명에 만족했다. 만족되었다니까 be satisfied with 이렇게 되겠지. 하이웨이 건설은 기대된다. be expected to 부정사를 써. to 원형. 지속될 걸로. 자, 그렇게. 자, 그 다음 문제. 자, 1번. Prestigious Journalism Award. 그러니까 유명한, 저명한 그 기자 시상식, 기자상, 언론상이 주어졌다겠네. 얘한테 주어졌다네. 그럼 is given, was given, will be given 이런 것들인데 시제 상관없네. was given to. 이렇게. 자, 얘는 최근에 여기 그 인사부장, 인사팀장으로 승진되었겠네. 그러면 has been promoted. has been promoted. 이렇게 되겠지. 자, 모든 이사들은 이거 하는 거에 관련되어 있다. 관련되다? be involved in이나 with를 써. 그래서 미래를 썼고 다른 건 없네. 그러니까 이거 되겠지. 직원들은 판매부서, 영업부서 직원들은 항상 자기의 의무를 적절하게, 자, 무슨 태? 뭐뭐를 들어갔잖아. 능동 써야 되겠지. 그러면 perform 형태인데 복수니까 perform, 이거 A번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토이의 뜻이 모든 컴퓨터는 장착될 거다야. be equipped with를 쓰지. 최신 소프트웨어로. 그 소프트웨어는 단순하게 할 거다. 어떤 그런 금융의 클레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이렇게 청구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는데, 예,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거다. 이 소프트, 현재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캐테고리별 어떤 영수증, 청구서, 이런 것들은 별도로 keep, 보관하다, 유지하다니까. 이런 청구서들은 어떻게 되겠어? 보관된다지. 그러면 이거밖에 없지, 수동태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 결과
이게 좀 복잡하지 않고 시간 절약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자, 이 단어들도 외우고, headquarters, board, administrative, representative, spokesperson, spokesperson, reorganization, promotion, allocate, transfer, contribution, dedicate, colleague, manage, encourage, oversee, regulation, official, assess. 자, 그런 것들. 아, 그 단어 이제 외운 상태에서 좀 봐야 되는데, 자, 이 회사의 대표겠지? Representative, 대표는 확인했다 이렇게 하겠지. 자, 이 둘은 출판사의 동료들이다 해서 colleagues. 자, 그 다음 이건 이사회 이런 뜻이야. 이사가 아니라, 그지? 모든 이사는 뭐예요? Board member까지 들어가야 돼. Director 하든지 board member 이렇게 써야 돼. 위에 이사회 나왔나? 아, 알겠네. 이건 이사회. 이렇게, 원래는 이것까지 써야 이사회인데 저것만 써도 이사회. Directors는 이사. Board members도 이사. 자, 그 작업자들은 참석하도록 권장된다 되겠지. 권장된다. 지가 권장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권장하니까. 리더들은 팀을 감독하겠지. 목적어 있잖아. 팀을 감독한다.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팀을 감독하고 뭐 이렇게 관리한다 이런 거. 자, 이 버그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디서? 본사에서 headquarters. 그 다음에 여기도 명사자리지. 이 전자회사에 이거는 발표했다 그랬네. 회사가 새 이사를 고용할 거야. 대변인 이렇게 돼 있고. 자, 얘는 공장으로, 이 공장으로 감독하러 얘는 이전 될 거다. 이전 될 거다. 어, 딱 보니까 수용태가 없네. 그러니까 이전 할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가 지가 가는 걸로 봐서 이전할 거다니까 요거 전근 이전 이런 뜻이야. 자, 모든 직원들은 준수해야 된다. 레스토랑의 이런 규칙을 이렇게 되겠지? Regulations. 자, 그 다음에 고객들은 바이가 있네. 고객 서비스 이런 뭐 그 고객 서비스 팀에 있는 그 뭐 사원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객들은 연락을 받을 거다겠지. 고객이 연락하는 게 아니라 얘에 의해서, 바이가 있으면 수동태 쓴다고 그랬지 앞에는 주로. 그래서 will be contacted 이렇게 되겠지. 연락 받겠다. 자, 얘의 법률 팀은 A는 얘가 연락했다 하면은 얘를 빼버리봐. 얘가 연락했다 얘한테 이러면 바이를 빼면은 A가 답이 되는 거야. 물론 그러면은 C도 답이고 D도 답이 돼버려. 연락했다, 연락할 거다, 연락하고 있다 다 되지. 바이 때문에 얘는 누구에 의해서 연락했다가 아니라 연락되었다 이렇게 수동태 써야겠지. 자, 이 법률팀은 뛰어나냐? 뛰어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걸로 뭐 유명하다 뭐 이런 말. 어디에 헌신한다, 집중한다 이런 말이 be dedicated to. 근데 이 to가 전치사라서 뒤에는 동명사에 이제 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헌신한다, 전문으로 한다 이런 말이야. 자, business first는 최고의 비영리 그룹으로 생각된다가 되겠네. 이거는 뭐를 생각한다가 아니라 뭐로 생각된다 되겠지. 이걸로 간주된다니까 be considered 이렇게. 작년 이후로 대부분의 협상은 바이가 있네. 얘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건 수행하다니까 과거에 과거가 없어. 왜?
아, 작년 이후로네. 그럼 작년 이후로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현재 완료를 써야지. 그럼 수행되고 있다 하고 있다. 수행되고 있다. 그렇지. 협상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by도 있고 그래서 have been conducted 수동태. 그 다음에 고객은 제품을 영수증 증거 없이도 환불할 수 있다. 뭐 저게 반품할 수 있다지. 뭐를 반품하다니까? 현재 능동형 써야 되겠지? 그래서 반품하다, 반품할 수 있다니까 B번 정도 되겠네. 그 다음에 새로운 커피메이커는 2층 직원들을 위해서 커피메이커는 주문 되었다가 되겠네. 그래서 단수니까 was ordered. 마케팅팀은 피드백, 그 피드백에 만족한다, 즐거워한다지. 뭐와 뭐에 즐거워하다, 만족하다? Be pleased with 이렇게 쓰지. Be pleased with 이게 기쁘게 하다거든. 그럼 팀은 기쁘게 되었잖아. 자, 그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즉시 6시 때 발표 된다, 될 것이다니까 이거 D번이 되겠지?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건가? 네. 자, 사장이나 매니저가 직원들한테 썼네. 자, 우리는 새로운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하니까 능동태 들어가야 되겠네. 시작 뭐 할 거다 하고 있다 하니까 이걸로 쓰려면 will start. 이러면은 하고 있다도 되고 할 거다도 되지. 현재 진행형은 하다, 하고 있다도 되고 할 거다도 돼. 그래서 B번 가능하지. 이거는 과거 얘기지. 그래서 시작할 거다. 금요일에 Sales Representative가 의무 훈련을 리드할 건데 이 훈련 교육은 뭐 무슨 뭐 이런 조직에 대한 조직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너는 또한 배우는데 첫 번째는 조직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최고의 기술인데 시간 관리를 배운다네. 그 수업은 최소 3시간 동안 진행되고 그 다음에 10번에 뭐 들어가? 답이 뭐였냐? D였나? 자, D 한번 더 보자. 마지막 30분은 구성될 건데 짧은 서면 테스트가 있다. 필기 시험이 있다는 거야. consist of는 구성되다지. 자, 그럼 만나보자. 수업은 3시간인데 마지막 30분은 시험이다. 네가 그걸 통과하면 하니까 앞에 있는 그 뭐야 필기 시험을 통과하면 너는 이거를 한다야 된다야. 공식 문서를 받는다 이런 게 되겠지. 만약에 give를 쓴다면 수동태 써야겠네. 그럼 뭐야? will be given, are given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완료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이 너에게 네 필요나 기술을 뭐 해줄 거라고 뭐 해주는 걸 도와줄 거다 라고 생각한다. 너의 필요와 기술을 평가해 줄 거라고 믿는다 하는 거지. 이 회사에 매우 높은이 아니고 매우 이익이 되도록 너의 어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가능한데? 활용하다도 되고 평가하다도 가능한데 이거 둘 다 다 있네. needs and skills. access. 네 기술을 이 훈련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구야? 회사네. 그러면 회사가 너의 기술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냐? 너의 기술을 구사하는 거냐? 평가가 어울리겠네? assess. 답 한번 봐봐. 아, 이거 B로 돼 있나? 그러니까 주어가 우리니까 회사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기술을 회사는 평가하겠지. 그지? 만약에 우리가 직원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직원은 자기의 기술을 구사하겠지. 그럴 때는 커맨드가 답이 되겠지. 여기까지인가? 네. 자, 끝.